안녕하세요. 요즘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운동이 굉장히 부족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 밸런스 볼을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 제품은 보수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밸런스 볼의 뭐 거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일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든 회사고요. 넥스젠이라는 제품입니다.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11만 9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박스 뒷면의 모습이고요. 이 제품은 원산지가 미국입니다. 이 제품 말고도 다른 라인업 제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전 제품을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바람 넣을 때 넣는 펌프고, 이거 뭔지 모르겠고,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, 이거는 바람 넣고 막는 나사 같은 거. 설명 잘 들으셨죠? 이 본품이 생각보다 되게 묵직해요. 묵직하고 이 고무가 두께가 뭐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여요. 뭐, 딱 로고도 멋스럽게 붙어 있고, 무게도 묵직하고 잘 움직이지 않게 돼 있고요. 일단은 뭐 되게 튼튼해 보입니다. 딱 봤을 때도. 근데 고무 냄새가 살짝 좀 나요. 고무 냄새가 아주 뭐 아주 안 좋은 그런 고무 냄새는 아니고, 그냥 은은하게 특유의 고무 냄새가 있는데, 어렸을 때 이런 냄새 좀 맡아본 것 같은데, 어디선가.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조금 친숙한 냄새. 이게 제품 마감이 은근히 디테일하게 잘돼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사이드도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음각으로 해서 제품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 이쪽 반대쪽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. 이렇게 뒷면에도 이렇게 보수라고 음각으로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. 미끄러지지 말게 이렇게 고무발이 총 6개가 달려 있습니다. 이제 바람을 넣어볼 건데요.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딸에게 한번 바람 넣는 거를 시켜보겠습니다. 한번 해볼래? 펌프를 가운데 있는 구멍에다가 넣고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여기를 살짝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래? 옆에를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. 네. 잘 돼? 엄청 예, 요렇게 해서 살짝 들어가지고 시작할 때는 밑에 바람이 없을 때는 바닥에 이게 펌프 끝부분이 닿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어느 정도 바람이 들어가면은 따로 잡아주지 않아도 바람이 잘 들어갑니다. 그래서 바람을 언제까지 집어넣어야 되냐면 지면에서 한 8.5인치까지 도달할 때까지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8.5인치는 약 21.5cm 정도 됩니다. 자, 계속 바람 넣고 있고, 좀더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한 20cm.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. 도와줘야 될것 같지만, 계속 하겠다 그래서 두고 있습니다. 어른이라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,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. 제가 막판에 너무 스퍼트를 내서 그런지 9인치가 넘었습니다. 다시 좀 뺄게요. 빼봐. 조금 빼고 다시 좀 더. 됐어. 오케이.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. 됐어. 공기 빼면 아빠 확 집어넣을게. 하나, 둘, 셋. 됐어. 이 정도면 빠르게 했어. 8.5가 아주 살짝 넘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마개를 끝까지 쑥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딸이 집어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래? 꼭. 세게. 안 돼? 그래? 조금만 돌아가. 세게 한번 싹! 아야, 아, 자꾸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. 손톱 좀 잘라야겠다. 안 된다.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우! 잘안 돼. 내가 아주 돌려줘. 세게 집어넣어야 되네. 이렇게 해서. 체중을 살짝 실으면서 엄지손가락에 쑥 집어넣으면 쓱 들어갑니다. 이렇게 끝까지 잘 집어넣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잘할수 있었고요. 어땠어? 재밌었다. 재밌었어?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볼래? 이게 136kg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웬만한 성인 뭐 남자 체중 좀 나가시는 분들도 올라가셔도 될것 같습니다. 어때? 느낌이 어때? 재밌어?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.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밸런스 잡고 하는 게 운동이거든.
그렇지. 앉았다 일어났다도 막 하고. 앉았다 일어났다 해볼까? 그렇지. 무서워. 이렇게 거꾸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볼까? 올라갈 수 있을까? 못 올라가. 요게 은근히 운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중심 잡으면서. 중심 잡아봐. 손 놔도 될 것 같아. 무서워. 무서워. 재밌어, 근데? 재밌는 게 있는데, 무서워. 이러다 엉덩이 맞아. 그래? 자, 이렇게 해서 보수 밸런스 트레이너 언박싱하고 바람 넣는 거를 잠깐 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